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좀비야. 좀비가 없어. 잡아줘도 처음엔 안 치.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엄마가 이거랑 이거 언니랑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비빌어 먹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소고기 차돌박이에 골뱅이 무침? 우와 이거 저녁 메뉴 아닌가요? 주말 아침 라면 메뉴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음식들입니다. 누가 했냐고요? 당연히 카니니니 엄마죠. 뭐 이런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흥흥. 아침부터 골뱅이 무침을 먹는다는 이 파격! 아침에 고기를 먹는다는 이런 파격! 그나저나 카니니니 엄마 것도 좀 넘겨둬. 맛있다고 다 먹지 말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 주말 아침 우리 니블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머니표 파김치, 캬,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봅시다요. 아빠, 이제 봐. 흥부자 니니, 아니 흥토끼. 자,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아침이 분주하고 재미날까요? 토끼 모자 딱 쓰고 말이죠. 니니. 왜? 왜요? 뭐? 자, 니니 머리할 시간. 물론 간니도요. 곰손 엄마의 필살기. 유일하게 묶을 줄 아는 헤어스타일. 포니테일. 자, 달려가 봅시다. 고고고.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이곳은 롯데월드! 가니니니가 오늘 더 신난 이유는 이모네랑 같이 왔거든요. 사촌 언니들과 재미나게 놀 거에서 더 신났습니다. 오, 역시 할로윈 기간이에요. 롯데월드가 할로윈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피링거 음료를 맛보고 있는데요. 정말 피일까요? 피맛! 아니고 딸기맛이라는 거! 아이쿠야, 무서운 귀신 인형들! 안녕! 자, 레일 기차 타고 롯데월드를 구경합니다. 인파로 꽉 찬 롯데월드. 할로윈을 즐기러 온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말이죠. 여러분, 반가워요! 레일 기차 타고 나서 곧바로 열기구를 타고 있는데요. 천정까지 엄청 높게 올라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니도 안녕하신가요? 오, 겐키 데스까?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니니, 옌니 언니와 아주 신났어요. 여기저기 막 설명하고 말이죠. 여기저기 놀다 보니 아 글쎄 또 배에서 전쟁이 나지 않았겠어요? 라면에 김밥 쫄면 냠냠 맛있게 먹어요 간이니니. 좀 매운 라면이었는데요. 배가 고팠는지 니니 엄청 잘 먹고 있고요. 저리 큰 김밥도 앙 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뭐 간이는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엄청 먹었죠. 배불리 먹고 밖으로 나갔는데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곧 좀비가 출몰할 것 같습니다. 아유 무서워. 좀비야. 좀비가 없어. 잡아줘도 처음엔 안 치. 아니야. 아야 아프다기. 겁 많은 간니. 제가 좀 살짝 놀래졌는데 겁난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좀비 영화는 또 엄청 좋아해요. 오,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니니. 아유, 엄마는 무섭다기요. 어머 어머, 저기 좀비 뒷모습이 보여요. 근데 좀비가 너무 멀쩡하게 걸어가는 듯 쇼. 무섭게 생겼는데 말이죠. 사진도 잘 찍어주고 인사도 넙죽합니다. 착한 좀비예요. 카트에 팔이랑 목이 달려있어. 그렇지. 니니 깜짝 놀랐어요. 저러면서도 계속 좀비를 보겠다고 끝까지 엄마 손 꼭 잡고 있습니다. 니니는 무서워서 안 찍겠다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 혼자 좀비 옆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차마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빨리 사진 찍고 바이바이. 아이고, 이 의사 좀비랑도 찍고요. 니니야, 근데 뭐가 무서워?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잖아. 춤을 춰요. 그것도 칼군무. 우리 좀비들 사진도 잘 찍어주고 춤도 잘 추고 이거 천사 좀비 아닙니까? 좀비 보다가 갑자기 토끼를 보니 더 깜짝 놀랐죠? 반전 이미지. 롯데월드 내에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폴짝폴짝 귀염귀염하게 점프하고 있는 이 녀석이 라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포즈로 뛰고 있을까요? 반가워서. 어이구, 거북이도 있고요. 니니가 거북이도 되어봅니다. 어머나, 다람쥐가 책바퀴를 돌고 있어요.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죠? 니니야, 거기 들어가서 뭐해? 어머나, 미꾸라지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니니가 조심조심 만져보는데요. 용감한 니니. 미꾸라지 아가들 안 다치게 조심조심 만져줬습니다. 이 앞발로 쿵쿵 뛰어가는 이 녀석 너무 귀엽다기요. 이거 살아있는 건지 인형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인사성 좀 보세요. 엄청 인사도 잘하네. 햇님 달림도 타주시고. 어린이 범퍼카를 탔는데 딱 저기까지만 타고 계속 제자리를 돌다 끝났죠. 키즈 공간이었는데요. 밤이 늦어서 그런지 거의 혼자 전세대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 만수르인데요. 주말 하루 내내 이모네랑 엄청 재밌게 논 간이니니. 우리 니블 여러분들도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늘 하트 뿅뿅.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가니 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